자, 이번에는 정삼각 수렴 패턴과 반대되는 역삼각 수렴 패턴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역삼각 수렴 패턴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다중바닥이라고 또 표현이 가능한데, 제가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역삼각 수렴 패턴, 다중바닥 형태를 보고, 이거는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유튜브에 있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설명을 또 못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주식은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역삼각 수렴 패턴도 왜 이것이 다중바닥 이후에 주가가 하락하는 차트냐라는 부분을 설명을 할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투자 심리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숨겨져 있는 의미를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보이는 그대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앞서서 정삼각 수렴, 그리고 이등변 삼각 수렴 패턴을 공부를 해봤는데, 마찬가지로 역삼각 수렴 패턴이라는 것은 고가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고가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자, 고가가 낮아진다는 것은, 여기 이제 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중간자리가 한 8,000원 정도 밴드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제 만 원대에 차익 실현을 하던 세력들이, 주가가 11,000원까지 올라갈 것 같으면 좀더 보유를 하겠지요. 그러면 이제 차트 자체가 이렇게 다시 11,000원까지 올라가는 패턴을 보이겠죠. 하지만 낮아지고 있다라는 것은 11,000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좀더 낮다, 만원 이하의 가격대가 고가가 될 것이다 라는 투자 심리가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고가에서 장대 양봉이 드러나는 기보다는 항상 보면 윗꼬리가 달린 양봉이나 음봉이 드러날 때가 대부분인데, 그 말인즉슨 고가에 대한 투자 심리 자체가 점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 기업이 만약에 성장 가능성이 더욱더 높았고, 이 기업에 대한 기대감이 만약 높았다면 고가가 낮아질까요? 그렇게 움직임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죠? 추세대를 우상향으로 이렇게 그려가는 움직임이 나왔겠죠. 하지만 고가가 지금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차익 매물이 조금 더 낮은 곳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니까, 그만큼 회사에 대한 부분 자체 투자 심리는 단이 인색해 가는 과정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저가에 대한 움직임을 보면 저가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저가가 그 자리를 유지를 해주는 것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이 말인 즉슨 저가가 빠지지는 아니하는데, 대신에 높아지지도 않고, 요 정도 가격대의 저가가 이루어지고 있어 라는 암묵적인 신호가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물론 저가가 같은 라인상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누군가에 대한 인위적인 작업이 존재를 한다는 부분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 보면, 만약에 이 기업이 정말 좋은 기업이었다면 저가가 계속 똑같은 자리에서 유지를 할까? 아니겠죠. 세력이 5,000원의 매직 가격이 존재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세력 입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5,000원에 사기를 내버려 둘까? 그건 아닐 거라고 봐야 됩니다. 세력들은 본인들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의 개인들이 사게 만들겠죠. 그러면 차트는 자연스럽게 저가가 올라가는 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자리를 계속적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힘이 없다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5,000원 밴드와 10,000원 밴드에 대한 부분에서 움직임이 드러나다가 점점점 5,000원 밴드에 대한 지지는 나오고 있는데 8,000원 밴드, 7,000원 밴드, 6,000원 밴드. 그럼 이 다음에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될 가능성은 대단히 낮죠. 오히려 여기서는 빠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런 차트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패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실을 예방하는 패턴이기 때문입니다. 자, 화면에 나오는 차트를 보시면 단기간에 급등이 나와서 엄청난 상승을 기록했는데 그 이후에 저가에 대한 부분 자체를 지지를 하고 고가가 꾸준하게 낮아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기에 어떤 뉴스가 있었냐 하면 신라젠이 100-400에 대한 가치가 약 2조짜리에 대한 가치다. 그런 뉴스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자리를 이제 넘어갈 때 오히려 여기에서 이런 박스를 그렸다고 판단하고 매수를 하시는 분들도 대단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꾸준하게 이제 하락을 하면서 저가에 대한 부분 자체를 이탈하면서 급락이 연출되면서 주가는 15만 원에서 9천 원대까지 빠져버리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정말 좋은 주식이었다면 여러 번 바닥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추세는 우상향 추세를 그리게 되겠죠. 하지만 여러 번 다중바닥에 대한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종목에 대한 투자 심리는 대단히 위축되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 뭐 SK하이닉스에 대한 부분인데 SK하이닉스에 대한 부분에서도 15만 원 고가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고 난 뒤에 고가에서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래량들은 이익 신호에 대한 거래량이 될수 있습니다. 자, 저가에 대한 부분 11만 5천 원에 대한 밴드에서 지지를 밟고 자, 반등이 나왔는데 이 반등이 13만 원대에 그쳤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더 지지를 밟고 반등이 좀더 제한되는 자, 그리고 또 반등이 나오는데 반등이 점점 더 적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다음 주가는 어떻게 될까? 11만 8천원 밴드에 대한 부분에서 계속적인 지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올라갈 거야 라고 오판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자, 주가는 지금 현재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차익 실현이 점점점 더 낮아지고 있고 저가가 계속적으로 지지가 되고 있다. 결국 투자 심리는 매도 심리가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봉은 투매가 나타나면서 주가는 툭 떨어져 버립니다. 자, 이런 투매가 드러나면 이 음봉을 만회하기 위한 양봉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한 번만에 돌파는 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는 저항 구간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이런 다중바닥 형태에 대한 부분에서도 휩쓸어가 또 존재합니다. 그림을 보다 보면 앞서 SK하이닉스라든지 또는 역삼각수렴 패턴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볼수 있는 차트가 있는 반면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조금 변형된 패턴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변형된 패턴을 보면 한 번씩 물어보신 분들 계십니다. 대표님, 그럼 이렇게 삼각수렴 패턴에서 이렇게 밖으로 이탈되는 물량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 계십니다. 자, 요거를 정상적으로 한번 돌려보면 어떤 패턴이 될까요? 요걸 거꾸로 한번 돌려보면, 자, 고가가 이렇게 그대로인데도 저가는 요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저가를 어떻게 됩니까? 벗어나는 형태를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바꿔서 보면 이런 벗어나는 형태를 보인다는 것은 이런 자리가 그만큼 인위적인 하락이 발생한 구간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런 구간 자체가 오히려
상승 자체를 크게 만들어낼 수 있는 구간이 형성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위적인 구간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탈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역삼각수렴 패턴에서 또 인위적인 구간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더욱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현재 이 12,000원 밴드에 대한 다중바닥 이후에 주가는 1,800원까지 약 10분의 1 토막이 나버렸습니다. 엄청난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게 2017년도 하락이었고, 그 이후로 2023년도 최근 들어서 이제 이 서현이야가 급등 양상을 보여 넘어왔는데, 이 기간 동안 약 7년 동안 바닥을 다진 움직임들이 나타났던 겁니다. 그만큼 이런 역삼각수렴 패턴에서 다중바닥과 힙소는 크게 급락할 수 있다는 신호가 될수 있습니다. 다중바닥에 대한 패턴도 눈에 익히시길 바라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다중바닥과 힙소가 나타나는 패턴은 더더욱 조심히 우리가 관망을 유지하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